Nice Game TV.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12강 C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 어, 저희가 훈훈한 미소를. 네, 추첨을 통해서 기가바이트 제공되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또 선물로 네. 드렸습니다. 좋은 일 했으시고요. 네, 그리고 기가바이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 참조하셔서 이벤트 참여하셔서 방금 화면에 잡힌 컴퓨터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최고급 사양. 네. 네. 200만원 육박하는 아 그렇죠 최고 사양의 컴퓨터 어마어마하죠. 세대를 네,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상품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 집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나이스게임.tv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GIM 1팀과 MVP 블루의 대결 1대0으로 LGIM 1팀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파라곤 선수의 탑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특히 이번 판 같은 자크의 하드캐리. 네. 마지막 그 한타 때 한 역할이 뭐냐면은 카서스를 묶고 동시에 피들이 공포를 못 쓰게 묶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때문에 이긴 거였죠. 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MVP 블루는 상대의 정글을 모두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졌고 사실 내용 자체가 중간에 기회는 있었습니다만 시종일관 네. LGIM이 약간 몰아붙이는 듯한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럼 과연 이 경기는 어떻게 될런지 양팀의 두 번째 경기 픽변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게임은 MVP 블루가 블루팀으로 그렇죠.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 물론 블루라고 모든 경기를 승리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패배한 것도 있어. 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베인벤을 와. 그리고 이거는... 쉐닐픽까지 이거는 우리가 다 뭐 예측한 범위 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죠. 1티어 정글러는 지금 자르반이 남아있는 상황. 이야 베인벤을 해버리네요. 이러면은 남이 주더라도 트위치 자르반 가져오는 거 정도가 사실은 제일 무난한 픽이 아닐까 싶고요. 트위치 그렇죠. 남이가 제일 무난합니다. 팀 엠바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네. 서포트 순율. 네. 서포트에서 나미를 포기하고 자르반을 가져올 오 아예 소나 준비한 뭔가가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어? 나섰어 한 번 더? 다시 한 번 나와주나요? 네 소나 크레센도에 대한 어떤 네. 필요성이 있다 승률 50% 딱 반타작이네요. 저는 케이틀린 케이틀린과 딱히 뭐 보고 픽하려면 남이 골라주는 게 좋죠? 땡겨오냐면 지금 빨리 고르는 게 낫겠고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더 좋은 픽이 있다면 네 남이를 남겨두고 뭐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여주기 싫다면 남이가 가장 좋은 픽으로 보여는 집니다. 네 그 MVP 블루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지훈 선수의 카서스는 무상성으로 언제나 그 밥값 이상 해주기 때문에 영 미드 고르게 없으면 카우스 빨리 골라버리고 다른 픽을 보고 픽해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네. 반면에 카우스가 성장 대비 활약은 좀 아쉬웠던 게 전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좀 이준 선수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자 고민이 좀 길어지는데 나서스 오 역으로 나서스? 케이틀린 나섰습니다. 캐넨 뭐 나서스 쉔이면 케넨이 라인즈에서 갱당해도 죽을 확률이 낮고 활약을 펼칠 여지는 충분히 있죠. 아 나서스가 지금 타워 푸시메타에서 힘을 받기가 지금 자르반이 딱이죠. 이렇게 되면 어 누누도 괜찮죠. 그 나서스의 라인 푸시를 잡아먹기로
따라가면서 어, 네. 좋습니다 픽. 자, 제드. 제드 칼픽 기다렸다는 듯이 제드가 잡았어요. 네. 자, 이렇게 남은 게 지금 나미. 나미. 라인 정리 자체는 굉장히 빠른. 네. 네. 쉔을 제외하고는. 제드도 포함해서 굉장히 빠르죠. 자, 이러면 미드 라이너를 꺼내 들어야 되는데 라인 정리가 되면서 리산드라. 리산드라 좋은데요. 지금 픽이 한타가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그리고 케넨 누누 리산드라가 앞단을 봐주고 트위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렇죠. 트위치 그런 구도. 제드가 들어오는 거는 크레스 샌더로 한번. 그리고 그 제드도 리산드라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근데 제드가 리산드라 물면 망해요. 네. 궁극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리산드라로 아까 팀 엠바의 경기 3경기 끝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산드라는 픽 하나만으로 한타 때 제드의 움직임을 제한을 주면서도 케이틀랜드 압박을 느끼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픽이 완성이 된 겁니다. 픽배는 그러니까 엘지아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만 보면은 보겠습니다. MVP 블루는 여기서 패배하면 이대로 이번 시즌 마무리하게 되고요. LGIM이 승리하면 8강 가는 겁니다. 네. 네. LGIM은 이번 경기 무조건 잡고 3경기까지 끌고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나노스를 기반으로 한 푸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제일 궁금하네요. 타워 방어력 증가 때문에 뭐 케이트린 나서스 나비면 사실은 뭐 그냥 대놓고 라인스와 푸시 조합이죠. 갑니다. 제드 이지훈 선수의 제드입니다. 방관 물건 섞었네요. 형제 팀에 또 제드로 네 우승을 한 다대 선수가 다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제드에 대한 이해도 자체는 뭐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 MVP 비디는 라이즈가 굉장히 강하네요. 양 팀 모두 라이즈를 잘 다루게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한 방을 보여준 남자 리산드라 쌍관. 그러니까 제드가 리산드라한테 물러 들어왔을 때 궁이 없는 상대에서도 사실은 서리발 통해서 속박하면서 뒤로 빠지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 보니까는. 제드 입장에서 리산드라는 좀 까다로운 상대죠. 맷집은 약하되 한 방을 못 노리면 분명히 리산드라가 살아나갈 구석이 있으니까요. 네, 21-09. 자, 천주 선수의 쉔입니다. 초반에 좀 크게 이득을 가져가지 못한 것이 MVP라서 좀 아쉬울 거예요. 곧 결혼함 관심 없고요. 저 근데 저번 네. 시즌에도 본 것 같은데요. 저 룬세팅 시즌 2 때부터 아마 이런 말씀드리기 네. 좀 그런데 네.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몰라요. 아 그런가요? 네. 대놓고 왔다면 아니 그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건 좀 낙겜의 네. 탑이라 이건가? 아 그래도 아 그런 게 아니라 와 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시니까 아이 뭐 행복하게 친분 있으면 더 하죠. 아유 근데 좀 멀리 나가신 것 같은데. 아 그때 제가 축가를 아 청춘 부... 네 축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가를 슬픈 발라드로. 자 바라고 선수 캐네 오늘 좋아요. 어쨌든 네 탑 라이너로서의 일단 안정감은 확실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정감이 타로스의 요구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 또 분위기가 캐리형 탑솔보다 안정감 있는 탑솔이 조금 더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탑솔보다는 뭔가 팀에 잘 융화되는 도움이 되는 탑솔. 자 나섰습니다. 공속 출감, 출감. 이거 완전히 그 정글링과 빠른 푸시를 위한 5-22-3 마나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어 쪽에. 뒷눈은 동일하죠. 네. 이속 공속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역시 영구 21. 일경이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람 선수의 라미 골드 지급을 하나 있고요. 네. 만화의 복. 어 되게 방어력 17이고요. 쌍관이죠. 쌍관의 네. 방어력. 특이한 건 방어력 17이네요. 네, 영구 21입니다. 자 이렇게 세 팀의 룸과 특성 확인해봤습니다. MVP 블루. 네. 깜짝 놀라셨죠. 잠 깨시라고. 네네네. 네, 네. MVP 블루가 지금 대단히 위기입니다. 이번 경기를 패배하게 되면 NLB 합류한 이후 그대로.
이대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서 3경기를 가져가야 되고요. LG와 1팀은 이번 경기를 가져가면서 8강 진출 확정 짓는데 정말 중요한 경기 양팀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2강 C조 LG와 1팀과 MVP 블루의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2강 C조 LGIM 1팀과 MVP 블루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블루가 MVP 블루고요. 위쪽 레드팀이 LGIM 네. 1팀입니다. 블루가 블루. 1경기 때는 3버프 컨트롤 당하면서 네. 좀 고생을 했거든요. 춘향이 선수가 소환사의 그랬죠?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야! 도발! 도발! 손도박을 찍어버리고! 자, 끌라피 찍고 잘 도망가면은 살 수 있거든요. 끌라피 찍으면 또 망하니까 안 찍고 있는 판단. 두 대 찍으셔마? 와, 아, 판단 살았어요. 좋아요. 판단 좋아요. 스킬 안 찍었어요, 지금. 네. 왜냐면 끌라피나 눈덩이 둘 다 찍으면 자기 본인이 망한 거 아니까. 어, 다음 자, 도발! 물량 먹고, 물량 먹고. 야! 그래도. 어, 살았어? 야! 대박이에요! 야! 대박이에요, 이거는! 맞점면. 어, 이런 거 누누 스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누누 스킬 한 번? 못 찍었나요, 누누가 지금? 안 찍었어요, 스킬 한 번. 와, 안 찍고 못했어요. 레인오버 판단력. 강심장이에요. 원래 눈덩이야. 찍어보면 안 돼. 이러면은 누누 전면 빠지고, 제드 점화 빠지고. 그니까 뭐, 와딩을 많이 해서 지금, LGIM이. 이득을 좀 봤습니다. 쉔, 1렙 도발이다 보니까는 뭐 만라인전 된다면 또 쾌넨이 실컷 괴롭힐 수 있겠고요. 그렇죠. 네. 만라인전인 것 같죠?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갑니다? 갑니까? LG 갑니까? 상대 어차피 와도 없다? 보고 있죠, 보고 있죠? 누누 잡아먹기로 이거 누누가 결국에 거기서 버틴 것이냐? 알고도 못 막는? 한 수가 될 수가 아, 있어. 아, 블루로 가네요. 불안하다. 아, 불안하네요. 눈치 좋아요. 봤어요, 이제 봤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뺏기면 이게 어, 쉔까지 와요, 쉔까지 와요. 쉔까지 내려오는 건 이거 못하죠? 어, 물감, 물감옥, 물감옥. 물감옥 각 나오고. 아 근데 와드가 있어요. 저쪽에 와드가 있죠. 이래서 아, 먼저 이거. 와드를 설치한 것이 결국에는 아 이거 나서스가 이걸 먹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강타 콤보 누누가 전멸 없는 게 좀 변수긴 해요. 누누가 전멸 없는 거 먹고 강타. 이야 망했어요. 물감옥 안 나왔고요. 나서스 체력도 너무 많이 달았습니다. 왜냐면 이거, 네 망하기 캐넨이 위에서 지승인데 쉔은 미디에 있어요. 아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게 뭐 나스가 해볼만했던 거는 누누가 전멸 없으니까 누누를 때려 잡으면 된다 생각하고 누누를 때렸으면 되는 건데 레드들 때리지 말았어야 돼요. 이거는 애초에 다 같이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거고 나서스도 이런 망했고 딴 챔프는 딴 챔프죠. 지금 쉔 어떡하나요? 쉔도 지금 망했고 나서스도 어 누누 지금 블루 쪽으로 움직이는 거 같죠? 안 갈 이유가 없죠? 와 누누가 지금 완전히 나서스 말릴 생각하고 1대1 이게 왜냐면 나서스 레드 있어요. 레드 있어요.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그리고 저 레벨 제드 별로 안 세요. 점화도 없는 제드예요. 네 아까 빼놨거든요. 와 레인오버 쉔도 못 오죠 여기. 다 못했어요 지금 저거. 쉔 지금 라인 밀어놔서 쉔은 지금 탑 도착했더니 캐는 2레벨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미니어 뭉쳐서 먹어야 되고 쉔은 이거 완전 망했어 나서스. 네 네 지금 약간의 오류가 네. 생긴 것 같네요. 멈췄네요.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경기는 훈련 상황입니다. 네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경기가 속행이 되는 대로 바로 경기 아, 진행하는 대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초반이 네. 일단 누누가 탑에서 전멸 한 번으로 살아 돌아간 것이 심지어 네. 스킬을 안 찍고 그게 핵심이에요. 예. 스킬을 안 찍었어요. 네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왔습니다. 생존기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안 네. 찍었어요. 상대 정글의 와드를 모두 설치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들어가면서 이득을 챙기고 나서서 완전히 망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레이노 선수
플레이하는 모습이. 자, 경기 속행 좋죠. 주죠. 다 먹었으니까. 와, 이러면은 제드 고통받죠. 와, 그리고 블루겸씨 자동적으로 미드도 풀립니다. 그리고 제드가 점화가 당장 없다는 거. 그럼 보면은 바텀 빼고 모든 라인이 다 풀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추현 CS 보세요. 지금 14개 차이 라인 수압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리산다 풀로 있고요. 리산다 스킬 쿨 타임 긴 게 약점인데 이러면 좀 많이 커버 되죠? 거의 다 나서 쓰기 때문에 리산드라가 미드라인 너무 무리해서 밀지만 않으면 도망 충분히 가거든요. 나서 쓰 제드면 이거 레드 먹고 아 지금 CS 한번 눈으로 5개고 나왔으니 12개인데 이게 키스랑 다르고 근데 언제가 말씀드렸었죠. 4버프 컨트롤 아닌가 이거?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지금. 4버프 컨트롤 혼자 했어요. 혼자 다 네. 먹었어요 혼자. 욕심쟁이 4레벨. 그러니까 요리는 누군가 다 먹고 나서서는 지금 단무지만 주워 먹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짜장면은 자기가 먹고 그다음에 단무지나 먹어라. 군만두도 숫자도 많거든. 지금 군만두도 없어요 지금은. 아 게다가 그거 옆에서 같이 도와주느라고 쉔도 그리고 블루를 또 리산드라 가져왔기 때문에 제드도 생각보다 활약하기 좀 힘든 구도. 네. 네. 그리고 원디하는 사람들이 캐넨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킬 구성의 이지저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네, 사고도 비슷하고 느낌이 큐어 쏘 느낌도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디 잘하는 사람들은 캐넨도 잘하거든요. 그냥 바텀을 빠르게 푸시하면서 이득을 좀 챙겨보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조합에 갖는 이점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푸시 강한 조합밖에. 대놓고 푸시. 근데 누누가 오면은 누누가 지금 엄청 강해서 뒤로 빠질 수밖에. 누누 집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블루가 계속 있기 때문에 좀 말 그대로 눈치가 아, 보고 싶네요. 네. 자 미드 갑니다. 누누. 아 네. 자꾸 관전 쪽에서 뭔가 문제가. 네. 에로에라 아프지 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덕분에 저희 얼굴 많이 보시고. 네. 양해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속행되는 대로. 네네. 경기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경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관전에 있어서 네.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바야 피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죠. 자 제드 올라와요. 제드 올라와요. 제드 올라오는데 그 전에 쉔 죽으면 잡발했어요. 그 야, 보면 제드 와서 이거 죽어도 되죠? 네, 이거 그냥 잡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야 이거는. 잡아냅니다. 하지만 이미 퍼블은 당황 상황. 그 동안에 일단은 미드 나서스. 아니 왜냐면 CS 차이가 두 배라서 가면 나왔어요 캐논이 한 방에. 그렇죠. 기괴한 가면 나왔습니다. 저게 그리고 무리하게 당겼을 아이템 개념이 아니고. 아이 그다가 드래곤. 자 이거 막아야 돼요. 제드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리산드라 공이 있어서. 근데 이거 쉔궁 받고 오면 또 할만하거든요. 리산드라 불었어요. 자 리산드라 이씨 좋아요. 자 근데 쉔이 쉔이 나미를 타서 케이트니 도발 들었어요. 도발 아 들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눈 지금 나는 나미 옆에요. CC가 없어요. 나미가 잡힙니다. 더블킬 너무 크네요. 지금 이거 너무 큽니다. 핵심이에요 이거. 트위치 더블킬이에요. 트위치 더블킬 거의 쌩이에요 이거는. 욕을 못 먹었는데 나머지 바텀 두 개를 먹었어요. 이거 리산드라 보느라 트위치가 완전 풀렸어요. 그리고 쉔궁을 나미에 썼는데 케이트니 맞아 죽었다는 거.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추적자 8번 보드 나왔고요. 네. CS 차이가 좀 미드에서 나긴 합니다만 그거 이상으로 바텀에서 이득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쉔이 바텀 가있다면 탑은 누가 봐주나요? 캐넨이죠. 네 완전 플레이가 지금 탑 밀고 있고요. 탑 CS 차이가 두 배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장면인데 네 쉔궁 믿고 다 싸운다 판단 좋았어요. 아 리산드라 이렇게 이래 좋은 거 탈진 거는 의미 없어요. 근데 쉔궁이 남이 쳐다도 안 보죠. 남이 쳐다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인다. 애초에 남이 뗄 생각도 없었는데 쉔궁까지 받으니까 남이 안 보죠. 리산드라 너무 위협적이니까는 도발각이 리산드라 쪽으로 갔고 그 결과 눈으로 잡을 스킬이 없었다는 거. 그거 트위치가 풀이하다는 거죠. 네 트위치 킬 확 당겨옵니다. 더블킬 가져가면서 근데 하필게 또 트위치라는 점에서 네 또 더 힘들어진 건 원딜이 케이틀린이에요. 변수를 만들 게 없습니다. 굉장히 불리해서 지금 뭔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케이틀린은 수동적인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베인 이즈저 그런 챔프와는 좀 다르죠 느낌이. 네 그냥 압살당하면 그대로 압살당하는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혼자 뭔가 만들 수 있는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그리고 가는 거죠. 뭔가 이유가 없어요. 쉔궁도 없으니까요. 네 바텀 주도권도 가져왔고. 아 이거 리빌딩이 굉장히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슬슬.
먹을 수 있죠.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러면 글로벌 골드가 2000골드까지 벌어집니다. 10분이 안 되는데 2000골드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네. 게다가 무엇보다 라인전이 누누가 빠지는데 뒤로 살짝 빠져 있었다가 숨었거든요 지금. 아 그냥 아, 버프주고 빠지네요. 한번 또 갱킹을 노려보지 않나 싶었는데 바로 블루 나노스가 지금 궁극기 넘는 상황. 오래 걸리죠? 빌려주고 경험치 같이 먹고요. 6레벨 바텀도 지금 빌리고 있고요. 그니까 딱 보면 이기는 라인이 지금 없죠? 그나마 미드가 네. CS를 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그렇죠. 레벨과 어마어마하네요. 자, 하지만 이 리산드라를 플레이하고 있는 엘릭 선수는 크레센도. 자, 나왔어요. 헤이 좋아. 이거 좋았어요. 누누 있어요. 누누 있네요. 있어요. 헤이란으로 들어가면서 맞았어요. 그렇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즉 궁도 잡겠다는 궁이 아니라 오지마 궁이었거든요. 스위치 노출 전면. 이거 대신 맞아주는 거죠. 누누 떼지 말라고. 네. 자 제드 옵니다만 리산드 따라. 어 이거 제드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네. 제드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위치. 어? 여기 났어. 어 이거는 제드 궁극기 아 세프고. 어 이거 제드가 어 내가 이럴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나갈 뻔했어요. 무리 승차했죠 방금. 약간 앙칼진 느낌 났어요. 네네. 리산드라가 네 영리했습니다. 아 탐은 계속 힘들고요. 고통스럽죠 이렇게 탐을 얻는 게. 이거 점화가 있기 때문에 다 바텀에 있는 거 봤거든요. 어? 이거 W 쓰고 네 궁 쓰고 이거 킬 좀? 나서스 빨리 와야 됩니다. 아, 네. 빨리 와야죠 빨리 와야죠. 다음 웨이브 위험해요. 다음 웨이브 위험해요. 빨리 와야죠.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드가 위로 올라가는 무빙 해주고요. 좋습니다. 그 타이밍을 벌기 위해서 봤어요 근데. 그렇죠. 제드가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냥 제드가 자기 이득볼 타이밍을 버리면서 쉔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힘을 실어줘도 캐넨이 무리하다 끊기는 것만 아니면은 영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글로벌 골드 2200 정도 나고 있고요. 캐넨 탑은 거의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나더스가 탑에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라인들이 좀 프리해졌다는 그렇죠. 얘기고요. 캐넨 지금 빌드 꽤 강력합니다. 이거 아파요. 누누도 커버치려고요. 계속 밀 생각이죠 이거 그냥? 네네. 왜냐면 다른 라인이 다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는 대놓고 서로 모습만 보여도 지금 할만하거든요. 네, 비록 리산드라가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리산드라가 와딩을 다 했어요. 잡히진 않아요 리산드라가 제대로. 궁도 네. 있고 그리고 팀에게 로밍 싸움 지지만 와딩은 다 해놨다는 메시지 주면서 변수를 좀 차단해주고 있죠. 아 위험한데요 이거. 네 나스가 어디 가지 못해요. 어, 저, 조수로! 나왔습니다. 야,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이거 좋네요! 어? 어? 와! 순간에 힐 들어오면서! 아니, 이거는! 아, 이거 손해죠! 쉔궁을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킬을 주고받았다는 거 완전 손해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게? 이 플레이가 진짜 좋았던 건 뭐냐면, 저렇게 대놓고 압박을 해서 사실은 쉔이 못 올 거라고 생각해서 LGIM이 교환을 했던 거거든요. 자, 나 잡으러 가죠. 아, 나 수도. 아, 이거 잡히네요. 나비 효과예요. 이거 쉔 나비 효과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 생각 이런 거 같아요. 그 나미 그 트위치.